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그 이번 강의는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저 여러 가지 지금 요새 뭐 다른 바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 좀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자 그랬는데 그야말로 때를 써가지고 에? 아주 제가 그 혼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 총장님 말씀은 그냥 전에 한 거를 조금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어제 먹던 밥을 오늘 또 다시 내놓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 또 밥을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 총장님은 돈 세다 왔다 그랬는데 돈은 기계로 찍어내면 되지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땀을 투자해가지고 얻어내는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것하고 달라. 어쨌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강의를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된 거는 요새 이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안시성. 그런데 양만춘 장군은 사실 우리 역사상에 우리 역사상뿐만 아니라 동양 역사상에 아마 징기스칸을 제외하고 그만한 영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시성 영화가 처음에 그 당태종을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전쟁의 신을 무릎 꿇는 양만춘 장군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신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당태종에게 붙일 게 아니라 양만춘 장군에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한족 최고의 영웅 양만춘을 무릎 꿇게 만든 한민족의 위대한 영웅 양만춘이란 말이야. 근데 그동안 한족이 지배를 해오다 보니까 이름 석자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록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게 1400년 만에 그 잊혀졌던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 석자가 다시 우리 민족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동이족의 위대한 선조 치우가 치우 천왕이 붉은 악마를 통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위대한 조상이 다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1400년 만에 이 위대한 양만춘 장군이 다시 이제 우리 민족 앞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다만 이제 그분이 싸웠던 전쟁터가 어딘지, 예? 예를 들면 안시성은 5천 명을 가지고 중국의 그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아주 약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요동성이 있잖아요. 그 당서나 구당서나 신당서에 그 이제 고구려군하고 당나라 군이 싸운 내용을 보면 거기 요동성에 그 사람 인구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요동성을 쳐서 군인을 만 명을 죽였다. 군인을 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일반인 4만 명을 붙잡았다. 그럼 거기 요동성 안에 6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6만 명이라고 한 숫자는 사실은 그 군인이 2만 명보다도 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성 하나에는 7, 8만에서 10만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한다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소한 그것을 적게 잡아서 6만, 요동성에 6만 명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시성에 5천 명이 있었겠습니까? 안시성이 어떤 성인데? 그러니까 5천 명의 그 인구를, 군사를 가진 그 조그만한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안시성의 성주는 투구도 안 쓰고 무슨 이 저 원시적인 이런 형상으로 그리고 또 군대도 그 당군은 아주 그 잘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군대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안시성의 군대들은 오합지졸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식을 올바로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야에서 우리 대동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뭐 처음에는 우리 정 총장이 때를 써서 참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안시성을 또 평양성을 요동성을 고구려를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구려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150년 전에 독일의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그 실증사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에 바탕해서 기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료, 고고학, 문헌학 이런 사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랑케의 실증사학을 바탕으로 그 고고학 사료를 내세워 가지고 낙랑군이 저 한반도에 있었다, 우리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전에
영국의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 이론가가 다시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는 자료만 역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사실이 전개돼도 역사가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역사가가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만이 역사로서 남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랑케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이에치카의 영국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들을 대화의 장에 불러들이는 것은 현재의 역사가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현재의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역사가 현재의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 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좋아하는 역사가가 우리 역사를 기술했다고 할 때, 또 태극기를 좋아하는 역사가가 역사를 썼다고 할 때 이 두 역사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그 사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또 한마디를 보탠다면, 그러니까 아까 랑케는 실증이다, 역사는 실증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에치카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한 선택과 정리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역사가 자기가 선택해서 정리를 했더라도 그것을 후세에 그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은 똑같이 해요.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패해가지고 비기, 날빗자 기마라는 기자, 아주 그 잘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지. 비기를 타고 몰아가지고 중국의 국경선으로 갔다 이거야. 그렇게 자치통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성주에게 화살을 맞아서 눈이 멀었다고 그러는데, 화살을 맞아서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타고 빨리 달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화살에 맞아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빠른 말을 타고 빨리 중국 국경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사를 볼 때에 이제 그런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고구려 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가 이제 5000년인데 중국 역사 5000년사 중에서 가장 허약했던 때가 우리 고구려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서한 후기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그 삼국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서진, 동진, 그리고 오호 16국. 그리고 남북조 시대. 이 시대가 중국 역사상에서, 한족 역사상에서 가장 취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한 400년 동안 중원에서 그 물러나가지고 저 하급 민족으로 추락되어 있고 동이족들이 중원을 지배한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으로 말하면 바로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 그런데 이때 사실 이 16국, 그러니까 이제 중원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만 전국시대에는 일곱 개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걸 혼란한 시대라고 하는데 16국 시대에는 16개로 중국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에? 그런데 그게 큰 나라만 16개지 전부 합하면 그거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북조 시대에도 사실은 남조의 진나라 같은 나라는 그게 중국의 왕조라고 하지만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백제의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런 국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그 5호 16국, 위진, 그 이제 서진, 동진, 남북조 이 시기가 고구려 시대인데 이 고구려 시대 중에서도 광개토왕 시대가 이제 고구려 전체 역사에서 광개토왕, 장수왕 이 시기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원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동이족이 약화되고 동이족에서 광개토왕 같은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중원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니까 중원이 그 시기가 그 동진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 남쪽으로 중국 왕조가 가가지고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된 그게 바로 동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광개토 대왕이 374년에서 413년 그 시기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진이라고 하는 아까 그 북방 영토를 다 잊어버리고 장강 남쪽에 가서 송, 제, 양, 진 네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진나라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뒤에는 국가가 약화되어가지고 소위 황제의 나라가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됐다 이거야. 그때 이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은 한 번도 중국을 지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에 고구려 사람 고운이란 사람이 중원에 가서 세운 나라가 북연입니다. 그러니까 16국 중에 하나가 고구려인이 세운 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운이 세운 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일본은 5세기에 대화국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그랬지만 그때는 일본은 걸음마 단계란 말이야. 그리고 서양을 보자 이거야. 그 광개토왕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서노마 동노마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330년까지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한참 유세를 떨칠 그 시기를 지나서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에 와가지고는 로마가 기울어서 서노마 동노마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라 이거야. 국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중국으로 말하면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징기스칸은 1206년이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뒤에고. 그러니까 이 고구려 시기에 세계의 최강국이 고구려입니다. 중원이 장강 남쪽에서 찌그러져가지고 에? 아주 약화된 상태로 있는데 광개토왕이 나와서 중원의 그 동북뿐만 아니라 중국을 아주 넓은 지역을 다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그때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서구를 통틀어서 말하더라도 세계의 최강자였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유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그 분열되어 있던 그 중국을 통일하고 해서 중국을 다시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598년에 양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군대 30만을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는 수양제가 직접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평양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30만이 왔는데 10분지 9가 사망했어요. 이건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지, 당서 신서에.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양제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612년에 수양제가 직접 고구려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영양왕 때, 시기로 말하면 서기 612년입니다. 이때 군인만 113만 3,800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운수 물자를 동원하는 인부는 대개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약 300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전 군을 동원해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가 만일에 조그만한 압록강 변방에 있는 나라면 수양제가 뭐하러 이렇게 300만을 동원해가지고 왔겠습니까? 에? 유교가 났을 때 맥아더 장군이 오는데 미국의 전군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 배매척 가지고 오는 거지.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최치원 선생은 자기가 그 문집에 얘기를 했거든요.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병 100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기록은 안 믿는단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민족의 그 약점, 에? 부끄러운 점, 그런 거 위주로 선택해서 역사를 써왔단 말이야. 자랑스러운 면, 에? 강대한 면, 이런 것은 전부 빼놓고.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 같은 분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아니야. 그런 분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이야.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병이 100만이었다 이거야. 이때는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올 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결국에 성 하나도 함락을 못 시키고 그 실패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을지문덕 장군에게 그 살수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30만 명이 강을 건너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2,700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우리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중국 기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전사한 사람이 많고 또 거기서 얻은 군수 물자는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1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613년에 수양제가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국민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 왔다가 돌아갑니다. 철군을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이제 614년에 세 번째 또 직접 침략하러 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기록을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어른하고 어린애하고 싸움이야 이거는. 아니 수나라가 제대로 싸워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글쎄 성 하나를 못 뺏었다고 하면 이게 같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수나라는 이제 중국의 농경 민족입니다. 우리는 기마 민족이야. 그리고 고구려는 500년, 6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야. 그리고 수나라는 이제 뭐 거기 그 중원에 있는 농경 민족들 몇 개 통일해가지고 나라 세워서 불과 이제 통일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제 신생국이야.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치러 오려면은 힘을 키워가지고 20, 30년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주변에 있는 농경 민족들이 수양제가 가서 싸워보니까 아주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고구려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고구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그래 이제 고구려에 와서 국력을 다 소진해버리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당나라한테. 고구려에 전쟁하러 오지 않았다면, 고구려와 전쟁하지 않았다면 수나라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건국이 돼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아버지 이연희가 그 당나라의 시조입니다만 당태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그 황제가 된 다음에 수양제가 고구려에서 3차 정벌에 왔다가 패망하고 간 정확히 30년 뒤에 당태종이 644년에 다시 옵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힘을 비축한 거죠. 당태종은 수양제처럼 바로 오지 않고 그 3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에는 전 군대를 몰고 오지 않고 이제 정병만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정병 한 정규군 4만 또 수군 해군이 한 4만 명 육군이 6만 명 해가지고 어쨌든 10만 명에서 15만 명 내외가 이제 다시 그 고구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45년에 중국의 당나라의 그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주, 북경 쪽으로 오고 3월에 당태종은 정주로 옵니다. 그 이 중국의 장수나 당태종이 왔던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평양이 대동강 유역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주라고 하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정주는 하북성 보정시 거기가 정주입니다.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던 고조선의 서쪽 경계
거기가 정주예요. 광개토왕 시대에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해가지고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선이 그 하북성 서수현 그 지역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태종이 정주까지 온 거야. 이세적은 북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성, 건안성, 현도성, 계모성 뭐 이런 비사성 이런 성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성이나 백암성, 계모성 이런 성들을 이제 아까 수양제는 성 하나도 함락을 못 시켰는데 당태종은 고구려의 한 10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가지 않고 안시성을 먼저 치게 돼요. 왜냐하면 안시성이 평양, 안시성은 지금 말하면 수도 경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시성을 놔두고 평양성을 먼저 공격했다가는 배후에서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평양성을 먼저 치지 않고 안시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 달에 안시성 공격을 개시했는데 근 3개월 동안 전쟁을 했지만 그 안시성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시성이 5천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요동성이 중국 기록에 나타난 숫자만 6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그거보다 더 많았다 이거야. 그러면 안시성도 요동성보다 결코 숫자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당태종이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 수나라나 당나라 군대가 사실은 당태종은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준비를 해왔는데도 고구려를 이기지 못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령 고구려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중국 기록에 나오는 게 고구려의 상비군이 60만이다 그렇게 중국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록은 뭘 가지고 산정을 하느냐 하면 전부 이제 그 호구 그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그 호구 숫자를 적은 게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 백제를 공격했을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가 군이 37군이 있었다. 성이 200개가 있었다. 200성. 그리고 가구수가 76만 호거든요. 그럼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이라 숫자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 가구를 평균 8명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 딸 셋. 보통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시골집에는 뭐 10명, 12명 있는 집도 많았지만 보통 7, 8명이야. 그러니까 76만 오면 8명씩만 계산해도 그게 얼마죠? 680만 명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에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고 5분의 2밖에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5분의 1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백제의 인구가 68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고구려는 그보다 배도 더 큰 나라였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기록에 상비군이 6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구려의 기록을 썼다면 100만의 상비군이 있었다고 쓰지 60만이라고 썼겠어요? 중국은 그 숫자를 우리를 소국으로 하기 위해서 줄여서 쓴 게 60만인데 그리고 그 고구려의 100만 대군은 그 농경 국가의 100만 대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구려는 또 600년의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 이거야. 가령 장군이 입는 갑옷과 말이 입는 갑옷이 이게 말도 갑옷을 입고 사람도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말이나 다 같이 말이 입는 갑옷이 있고 사람이 입는 갑옷이 있다 이거야. 또 이 고구려는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라 중국 사람이 입은 갑옷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활을 쏘아보니까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구려 군인이 입은 갑옷은 화살을 쏘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나오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그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건 지금 시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군사력이나 군비에서나 여러 가지로 수나라 군대나 당나라 군대가 상대가 안 됐다. 그래서 수나라가 망한 것이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못 이긴 것이지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이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패한 것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경제력으로 말하더라도 전 중국에서 이 고조선과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만의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자원이 동북쪽에 다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황토고원이라는 게 뭐 황토 먼지나 날리고 이거지 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그 발해만 그 지역에 남쪽에 발해만이 있어서 어렵이 되고 또 농경이 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초원이 돼서 고구려가 그렇게 강성한 그 기마민족이 될 수 있는 게 그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압록강 유역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무슨 말이 어디서 그렇게 수십만 마리씩 나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고구려가 앞서 있었다 이 말이야. 또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구려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기초가 없이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이 있듯이 고구려에는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은 영락사해란 말이 나오잖아. 이 사해를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안고 가는, 세계를 품고 가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세계를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 포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이 단결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무슨 저 연개소문하고 양만춘이 그 서로 알력을 버려가지고 말이야, 둘이 서로 그 못 잡아먹어서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우리 민족은 여러분 IMF가 왔을 때 금모기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국난이나 유난을 당하면 국민이 합심 협력을 합니다. 당군이 그렇게 100만 대군을 몰고 수나라가 오는데 거기서 둘이 싸우고 앉아있을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영락사해 정신으로 고구려의 그 민족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에서, 한족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영웅 당태종을 물리친 고구려가 왜 그 이름도 없는 고종이라고 하는 그런 무능한 임금 시대에 결국에 망해버렸느냐?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태종이 큰 안시성 하나를 못 이기고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마음에 피멍이 들었을 거 아니야? 결국에 그것 때문에 3년 후에 당태종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저도 그런 기록을 많이 봤습니다. 당태종이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나를,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하도록 만류했을 텐데 위징이 죽어서 내가 고구려를 치려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구려를 쳐가지고 이망신을 당했단 말이야. 후회를 했다. 또 내 자손들은 고구려를 앞으로는 더 이상 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모략이고 전략입니다. 그렇게 흘린 거야. 아,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했다. 당태종이 거기 가서 고구려를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주 후회를 했다. 근데 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야말로 그 원수를 갚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승리에 취했다 이 말이야. 이제 당태종이 말이야, 안시성 그 성 하나도 못 이기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고구려는 포기했다고. 거만하고 자만해진 거예요, 이제. 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 고려를 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뭐 후회를 했다, 그것은 전략이에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이제 대군을 몰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를 갑자기 와가지고 에? 이 나라를 안정을 찾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을 들여보내가지고 내부 분열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왕래는 더 좋아졌죠. 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많이 우리 조정에 와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연개소문 그 시대에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 남건, 남생, 남천 이 세 아들이 말이야.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남생이가 연개소문의 대를 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남생이가 그 지방회를 갔는데 그 남생한테 와서는 이제 지방을 순시하러 가면서 동생한테 이 나라를 맡겨놓고 갔다 두 동생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두 동생이 중앙정부에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당신을 체포하러 온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준단 말이지. 또 이 남건한테 가가지고는 형님이 그 지금 너를 공격하려고 이 하고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둘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벌어진 거야. 내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생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 군대의 앞잡이가 돼서 중국군을 끌고 옵니다. 아니 고구려의 왕, 그 막리지, 그때 왕은 허수아비고 실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니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고구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주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이종시라. 국가를 세우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시작을 할 때에는 조심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거야. 조금 사업이 잘 된다고, 조금 권력이 강화됐다고 거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시, 시작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고구려도 그 중국의 수양제 당태종을 방어하던 그 정신을 그 뒤에도 같이 가지고 갔어야지. 당태종이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눈까지 멀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포기할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더 대비를 강화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역사상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당태종은 칼과 창으로 고구려를 지배하려다가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한 일이 역사 편찬입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역사 주권을 붓으로 빼앗자.
그러니까 당태종 이전에는 국가에서 국사를 편찬한 일이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게 다 개인 편찬입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비로소 국사를 국가에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편찬한 역사는 전부 고구려 시대의 역사 아닙니까? 고구려 시대의 중국 역사. 에? 아까 5호 16국 시대, 에? 서진 동진 시대, 남북조 시대. 이게 다 고구려가 존재했던 그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중원에 남북조라든지 5호 16국이라든지 이들을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대륙의 지배자로서 군림하던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당태종이 여섯 개 나라의 역사책을 씁니다. 그 짧은 기간에 3년 후에 죽었는데 여섯 왕조의 역사책을 국가에서 편찬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중국의 왕조가 전부 고구려하고 관계된 왕조들 아닙니까? 시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그걸 소위 정사라고 이제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국가에서 편찬한 거를. 정사 안에서 고구려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 이전에 중국의 왕조가 진나라란 말이지. 에? 진나라 마렵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니까 한족의 당나라 수나라 이전에 통일 왕조는 진나라란 말이야. 에? 서진 동진하는 그 진나라. 그 진서도 당태종이 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족의 왕조는 백제도 인구가 천만 가까이 되는데 천자의 나라가 200만밖에 안 되는 왕조도 있었다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를 쓰면서 사마천이 그 세워놓은 틀이 있습니다. 천자 황제의 나라는 본기, 제후의 나라는 세가 편에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총리 장관 뭐 훌륭한 사람들은 열전에 넣는 거야. 본기, 세가, 열전. 그래서 그 한족들의 국가 명목상으로만 나라인 그런 국가는 전부 본기에다가 황제로 쫙 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원을 지배한 선비족의 그런 연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 실제적으로 중원을 지배한 그런 강대한 나라들은 본기 밑에다가 부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기 세가 열전 지나서 그 밑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실어주느냐. 실을제 기록할기. 제기라고 하는 그 편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제자가 제왕제자가 아니야. 기재할 제자. 그냥 기록을 남겨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16국 아까 그 황제들의 역사를 거기다가 따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주권을 뺏겼는데 동이족한테 붓으로 전부 그 역사 주권은 한족 황제들한테 주고 동이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했지만 그 사람들은 저 밑에다가 제끼라고 하는 실을 제자 기록할 기자 그냥 기록이다 이거야. 제왕제자 기록할 기자도 아니야. 거기다가 동이족 황제들의 이름을 쭉 써서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에츠카 이야기대로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건 한족의 입장에서 한족 중심의 기록을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실패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실패한 왕조를 위대한 왕조로 이렇게 묘사해 놓는 거죠. 그게 소위 역사 권력입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돼도 현실 사회에서 10년, 20년 지배하잖아요. 역사 권력은 2000년, 3000년을 지배하는 거야. 중국의 역사 권력가 집안이 누굽니까? 사마씨 집안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써가지고 한 무제부터 그 이전의 3000년 역사를 한족 중심으로, 역사 주권을 한족 중심으로 세워서 썼다 이거야. 그 다음에 사마광이라고 한 사람, 에? 역시 사마하고 같은 사마씨요. 그 집안이야. 그 사람이 자치통감을 썼는데 서주시대부터 아까 그 5대시대까지 1200여 년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한족 중심의 기록을 선택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학계가 요동성, 평양성, 안시성, 이것을 어디에 위치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기록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사하는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한족 중심의 자료를 선택해서 써놓은 거를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관을 가지고, 응? 고구려가 그때 그 중국의 황제의 나라에 눌려가지고 눌려서 숨도 못 쉬는 그런 나라인데, 에? 요행으로 어쩌다가 그 안시성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막아낸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 맨 앞에 그게 지금 중국의 자료에서 고구려사를 정리하면서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이 압록강 유역에다가 평양성을 그려놨죠. 맨 밑에 한반도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요녕성 요하, 이게 고구려가 현재의 요녕성 요하가 국경선이었다고 본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시성, 요동성, 신성, 부여성, 건안성이 전부 요하 옆에 이렇게 쭉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아니 무슨 성이 전부 강 쪽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수당 전쟁 이야기하려면 이 그림 갖다가 전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평양성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평양 그러면 북한에 있는 대동강 유역에 평양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죠. 그렇죠? 평양이 북한 그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게 고구려의 평양성이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경했던 평양성이 바로 그 평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고구려의 남평양이 있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남쪽에 평양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쪽에 평양이 있었다면 북쪽에 평양이 있었기 때문에 남평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평양이 있었단 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 나옵니다. 고구려에 남평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구려의 평양은 남쪽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남평양과 다른 북평양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그 불과 천년 전의 기록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기록으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광개토왕 비문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왕이 순하평양이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가 광개토왕 비문에 뚜렷이 나옵니다. 광개토왕 비문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판독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판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거의 많은 학자들이 광개토태 왕이 평양을 순행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순하 평양이라. 여러분,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자기가 있는 곳인데 순행해서 내려갔다고 쓸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수도 서울을 어디로 순행을 갔다가 자기 서울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평양을 어떻게 순행해서 내려가느냐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소위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순하평양이 아니고 하평양입니다. 하평양을 순행했다 이 말이야. 남평양을 순행했다 이 말이지. 평양이 본래의 평양이 저 위에 따로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평양은 왕이 가면 그건 하자를 순자를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저 밑에 있는 평양은 순행을 했다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수도를 어떻게 순행했다고 쓰느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왕이 순하평양이라 하평양이 있다는 것은 저 위쪽에 평양이 다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그거를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해독의 문제란 말이야.
해석을 어쨌든 바르게 안 한단 말이지. 고구려에는 두 개의 평양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남쪽의 평양과 북쪽의 평양, 위의 평양과 아래의 평양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고구려가 그 수도를 했던 북평양, 상평양은 과연 언제 어디에다가 누가 설치했느냐? 이것이 없죠, 이거. 여기 쏘는 거.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까 동진 시대 5호 16국 시대 고구려 사람 고운이가 가서 부견을 세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발해만의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응? 여기를 차지해서 여기다가 고구려 사람이 부견을 세웠어요. 여기가 이제 단군 조선 시대에는 평양이었고 그 뒤에 삼국 시대에 공손씨 정권이 와가지고 그 평자 그 본래 지명을 따서 평주라고 했고, 에? 평주. 그리고 그 뒤에 명청 시대에는 여기 북평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지명에서 평자가 빠진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조선 지역이란 말이지. 발해의 모퉁이. 조선성이 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기록에. 조선화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고구려 그 시대에 이 지역에다가 고구려 사람이 가가지고 부견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북위 선비족에 의해서 망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게 고구려 사람이 세웠는데 이걸 왜 북위한테 망합니까? 고구려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장수왕이 여기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15년에 천도했다는 것은 이 대동강 유역 여기에 이 하평양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고구려 시대에는 여기에 북평양이 상평양이 여기에 있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당태종이 올 때에도 수나라 군대가 배는 이제 그 해군은 전부 이료거든. 지금 현재 한반도로 인천으로 올 때에는 전부 유해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만일에 한반도 여기를 침공하러 온다면 그때도 여기로 와야 돼. 중국의 해군이. 근데 전부 이쪽으로 왔거든. 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태종이나 수양제나 전부 하북성 보정시 쪽으로 왔단 말이야. 여기를 향해서 해군은 이쪽으로 오고 육군은 여기 북경 쪽으로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북경 쪽을 지나서 이쪽으로 이 연영성 이쪽으로 왔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신성이니 건안성, 신성이라고 하는 성도 전부 이쪽에 하북성에 기록이 있었던 기록으로 나오지 연영성 쪽에는 신성이 없었어요. 안시성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안시성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란 사람이 당나라 때 그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두란 사람이 통전을 썼어요. 통전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진나라 때 그 외 서진 동진하는 중국이 아주 거의 망해갈 그 시기에 고구려가 평주에 도읍했다.
아까 고구려 사람 고은이가 나라를 세웠다는 그 지역에 동진시대에 고구려가 도읍했다. 이 기록이 두 통전에 나온다 이거야. 통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당나라 때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사람이고 후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 의거하면 근데 이제 당나라 이전에 수당 이전에 진나라 아닙니까? 어? 서진, 동진, 동진 시대에 5호 16국이 되고 남북조가 됐는데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 아니야. 그러면 그 시기에 고구려가 거기에 수도를 정했다 그랬는데 고구려가 거기서 수도를 장수왕이 그리 옮겨가지고 그 당시에 또 언제 저 대동강 유역으로 평양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없거든. 고종 때 이제 망해가지고 수도를 옮겼다 그런 기록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올 때에는 수도가 발해만 지역 고조선의 수도가 있던 그 평양성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첫남생이 연개소문의 아들 첫남생이 중국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붙잡혀 간 게 아니지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거기서 벼슬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북망산에 묻어주고 묘비명도 써줬어요. 그런데 묘비명 가운데 그 전남생은 요동평양성인이라 그렇게 비문에 나옵니다. 요동평양성 그러니까 대동강 평양성이 아니고 요동평양성 사람이라 이거야. 에? 그건 고구려 때 사람이고 그 고구려 때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당나라 사람이 묘비문을 쓰면서 그렇게 썼다 이거야. 그럼 대동강 평양성이 아니잖아. 요동 평양이지. 그러면 그 요동이 어디냐가 또 문제 아닙니까? 요동. 저기서 요동 평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요하 동쪽이냐? 그 중국 이게 지금 한반도고 여기가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녕성이에요 이게. 에? 여기가 요녕성이고 여기가 요하여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요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북경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저 요녕성에 있는 요하는 한나라라든지 당나라 시기에는 거기는 요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해경에 보면 고대의 요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남쪽으로 흘러서 이게 발해입니다. 어? 그러면 동서남북 아니야. 그렇지? 동서남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발해인데 서남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에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서남쪽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쪽으로 들어가려면 하북성 쪽에서 가야 동남쪽이 되지. 그렇죠? 이게 동쪽이니까. 이게 남쪽이니까.
동남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요수는 현재 요하하고는 다른 요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 이 페이지를 보세요. 수양제가 이제 고구려를 재차 정벌하러 가면서 쓴 말입니다. 거세 출군, 지난해에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문제의 요가리라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 고구려를 치러 가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 그랬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에는 요수와 갈석산이 고구려에 있기 때문에 요수와 갈석산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만일에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은 뭐 압록강 백두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거나, 에? 대동강 청천강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거나 그래야지 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수양제가 직접 쓴 글인데.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말마 환도하고 관병 요수라 환도에 가서 말을 먹이고 요수에 가서 열병식을 하겠다. 관병이란 말은 열병식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환도를 짓밟아서 거기다가 말을 매놓고 말을 먹이고 요수에 가서 군대 열병식을 하겠다 이거야. 승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환도, 갈석산, 요수 이게 다 그 부근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환도가 만일에 지금처럼 집안 압록강 부근에 있다면 갈석산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환도 이 집안 부근에 갈석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때의 요수는 현재의 요수가 아니었다. 또 이제 당태종이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회를 요동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어요. 그게 요성망월이야 제목이. 요동성에 올라서 달을 바라보다 제목이 그래. 그런데 거기에 현도 월초명 증휘 조요가리라 첫 문장이 그거야. 현도 땅에 달이 처음 밝고 맑은 달빛이 요수와 갈석산을 비춘다. 요동성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인데 거기에 현도도 나오고 갈석산도 나오고 요수도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요동성이 압록강 부근에 있는 그 요동성이 아니잖아. 갈석산 부근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요수와 갈석산을 비춘다 그랬으니까 요동성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현도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 끝에 줄에 보면 주필 부한도 저관 요분멸이라 황제가 탄 말을 필이라 그래. 황제가 탄 말을 멈추고 환도를 환도성을 굽어본다. 여기도 보면 환도성이 집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석산 부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성, 환도성, 요수, 갈석산이 다 그 부근에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압록강 부근에 다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요수 갈석산이 같이 나오니까 요수하고 갈석산하고 그 부근에 서로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의 하북성에 갈석산이 있으니까 그 북은 어디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요수가 어디라고 직접 자료는 아니잖아. 간접 자료지. 근데 아마 그 중국의 정사, 남사, 아까 당태종이 그 정사라고 편찬한 남사, 북사, 에? 무슨 이런 기록들에 그 요수라든지 뭐 갈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다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현도, 요동 뭐 이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기록이 일체 다 없거든. 그런데 이제 역사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학자들 기록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니들 그 역사 편찬할 때 그런 거 넣지 마. 그 역사 편찬하면서 국사 정리할 때는 다 빼버렸지. 그런데 개인이 문집 글 쓰는 것까지 일일이 다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북조 시대의 학자들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든다면 남북조 시대에 그 남조의 유명한 시인이 양강음이란 시인이 있는데 요수 무국이요 안산 차문이라 그런 말이 나와. 요수는 끝이 없이 흐르고 안문산은 저 하늘까지 닿았다. 안문산은 산서성 쪽에 있단 말이지 저 중국 저 북쪽에. 근데 안문산을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요수가 있으니까 요수가 끝없이 흐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문산은 저 산서성에 있는데 저 연영성 거기 요수를 끌어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그러나 간접 자료야. 직접 어느 강이 요수라고 말한 게 유신입니다. 그 유신도 남북조 시대 사람이야. 지도를 이제 고정시 보고 허파 있던 대로 지도로 바꿔놓으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 지도가 좋네. 지금 이제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난하가 요수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난하. 아휴, 어쨌든 어제 내가 거기 양평을 못 내려가는 바람에 지도를 못 가져와서. 아까 구글 지도예요. 포타하고 고정시 있었고 낭하산하고 백석산이 다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연객 연나라 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나라에 이제 연나라가 진시황에 의해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 일곱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하북성의 연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연나라의 왕자가 이제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객을 현갈한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낼 때
그 옛나라의 물이 역수야.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한강이 있잖아요. 가령 중국에 가면 압록강이 국경이지만 뭐 북한을 가면 또 뭐 임진강이 있고 그러듯이 요즘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이지만 옛나라에서 진나라를 갈 때에는 역수를 건너야 하게 돼 있어. 바꿀 역자. 지금도 이 역수는 중국 지도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 하북성 보정시 서수연 수성진 그 옆에 바로 역수가 있어요. 그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갈 때 그것을 시로 쓰면서 연객사 역수라 하지 않고 연객사 요수라 그랬거든. 응? 그러니까 역수하고 요수가 같은 이름이야. 남북조 시대에는 역수라고 부르지 않고 요수로 불렀단 말이야. 거기가 바로 낙랑군의 25개 현 중에 하나인 수성현에 있는 게 역수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국경선인데 옛나라가 그때에는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옛나라의 강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현가가 그 옛나라로 간 얘기를 하면서 옛나라의 손님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건너왔던 요수를 생각한다. 그걸 시로 쓰면서 역수를 요수라 썼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시를 27수를 남겼는데 그 중에 비가 도요수란 말도 또 나와요. 슬프게 노래 부르면서, 왜냐하면 현가가 강을 건너가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걸 아니까 역수 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게 지금도 전해와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역수가. 그 슬프게 노래하면서 역수를 건넜고 그래야 되는데 요수를 건넜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수가 요수라고 하는 직접자료입니다. 그렇잖아. 근데 그 기록이 전부 다른 기록하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수가 호타하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호타하 옆에 있는 게 역수고 갈석산이 요수의 발원지라 그랬거든, 회남자에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 하북성 동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백석산의 발원지가 바로 요수거든요. 백석산하고 요수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난하가 요수일 것이다가 아니라 남북조 시대에는 그 요수가 역수였던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안문산하고 요수하고 같이 들먹인 강엄의 시도 그게 서로 같이 산서성이나 하북성 서쪽이나 같은 옆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요동군, 요동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하 동쪽에, 저 여하 동쪽에 평양이 있었다 이 말이야. 저 요하 동쪽에 요동성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하 동쪽이 바로 이 발해만 저기가 되는 거죠. 평주, 네? 평양성이 거기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태종이 올 때에도 아니 여기를 치러 오면 여기까지 와야지 왜 이 북경 밑에 보정시까지 오느냐 이 말이야. 에? 역수 밑에까지 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까 요수에 가서 열병식을 하겠다 그 말이 역수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얘기야. 환도성, 요동성, 안시성이 다 이 역수 안에 있었던 거지 이 요하 이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에?
그러면 안시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안시성은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 시대의 그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삼국유사의 흥법 제3편에 보면 고구려 시대에 안시성에 도읍을 했는데 일명은 안정홀이라고도 한다.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동은 요수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동성이야. 근데 아까 중국 사람이 그려놓은 것처럼 그냥 요하 동쪽에 쭉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지. 이 평양성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래야 방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시성은 평양성 북쪽에 있었던 거야. 요동성은 요하의 동쪽에 있었고 안시성은 요수의 북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야 말이 되잖아. 방어를 위해서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야 되잖아. 북쪽에 있던 방어성이 안시성이야.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요수의 북쪽에 안시성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시성이 어디라고 보느냐? 요수의 북쪽이라 하면은 지금 이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습니다. 에? 지금 현재는 조하예요. 이 조하의 상류에 그게 고북구 쪽인데 거기 이제 여기서 보면 북쪽이 되죠. 에? 평양에서도 북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를 제가 답사를 했는데 앞에는 아주 광활한 들이고 뒤에 아마 내가 본 산 중에는 그만큼 초롱성처럼 된 산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를 뚫으려면 아무리 백만 대군이 있어도 한 몇십 명밖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전부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지금도 그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씨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당 위에 지금도 양씨 깃발을 날리고 있더라고. 내가 벌써 6, 7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에는 이게 양만춘의 사당이라고 써놓지 않고 엉뚱하게 뭐 송나라 어쩌고 해놓았는데 깃발은 양씨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무슨 그걸 뭐 절로 만든다고 내가 갔을 때에도 벌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북공정 차원에서 지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구려의 그 서쪽 강역,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선이 어디냐? 바로 역수가 국경선입니다. 현가가 건너갔던 그 역수가 국경선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역수가 고구려의 국경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또 뭐냐? 아까 그거는 역수가 요수라는 게 결정적인 근거 아니야? 그러면 저 역수가 바로 고구려의 강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 중에 저는 뭐든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제 3페이지가 그 근거 자료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며칠 세게 되는 게 아니야. 응? 또 그런 것도 없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응. 이게 지금 아까 그 남북조 시대에
대표적인 학자인 왕포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고구려야. 제목이. 제목이 고구려인데 여러분 역수가 나오잖아요. 서소 역수 생파. 이것도 지금 내가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묻혀있던 자료를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자료를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고구려인데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나 대동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소 역수 생파요. 저 쓸쓸한 역수의 파도가 일고 연조 가인 자다라 연나라 조나라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왜 고구려 이야기를 하는데 역수 이야기가 나오고 연나라 조나라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이 지역이 역수가 연나라 조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는 연나라 조나라 고조선의 국경선입니다. 삼국의 접경지대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고조선 시대에는 여기가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수성현이 그 거기에 있는 역수가 연나라가 힘이 강할 때에는 연나라에 소속되기도 하고 국경이니까 조나라가 또 빼앗아가지고 조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고조선이 강할 때에는 고조선에 속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나라 사람, 조나라 사람, 고조선인 거기 다 있었던 거죠. 고구려 때는 이때가 광개토 대왕이 고조선 땅을 다 회복한 뒤에 아닙니까? 시기가. 에? 중국 남북조 시대가 가장 허약했을 때라고 그랬지. 그래서 당태종이가 역사를 전부 지가 가서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역사 안에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그런데 그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의 문집에는 이게 나온다. 그 바로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이 역수가 요수라고 역수가 요수고 요수가 역수라고 유신이 얘기했는데 고구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역수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넘어왔던 요수, 수양제가 요수에서 열병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또 당태종이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달이 갈석산에 비친다고 하는 그 갈석산도 하북성의 그 바로 역수 옆에 있거든요. 그 백석산입니다. 지도 있습니까? 지도에도 다 나와요. 아, 저 가서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국경입니다. 네? 국경 밑에 지금 이쯤 되죠. 국경 아래 하북성 고정시 현재 중국 지도의 하북성 고정시. 아까 당태종이 거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고정시까지 왔다. 국경이 거기라고 하는 거. 국경이 여기인데. 국경이. 그 우리가 좀 아래쪽에 고정시가 있고 거기서 호타가 이렇게 그렇죠. 네. 국경 아래. 그러니까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포의 그 고구려란 제목으로 쓴 시에 그 기록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벌써 9시간 넘어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저 고구려 호태왕비를 고구려 호태왕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시기가 중국으로 말하면 진나라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호태왕비 해서 책을 냅니다. 중국의 그 기록 보십시오. 여기도 고구려 호태왕비가 아니고 진호태왕비 이렇게 해서 책을 내요. 응? 그건 중국 진나라의 고구려지 고구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고구려는 진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 말이야. 응? 중국 진나라의 지방정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맨 끝 자료에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에 대한 공식 견해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국의 그 공식 고구려에 대한 공식 그 입장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그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큰 글자만 보지요. 고구려는 진정한 국가의 군주가 아니다. 그 국가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구려 정권의 고위 관직 중에 주부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현급 관원의 칭호다.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제가 달랐던 거 아니야. 주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계장 정도 그게 고관이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현급, 군 밑에 현급 그 정도의 관리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했죠. 역사는 선택도 있지만 해독도 있다. 이렇게 해독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강단 사학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응? 일전에 송호정 교수 나와서 그 고조선은 위만부 조선부터가 실제 역사다. 그 사료는 사마천 사기가 고조선에 대한 최고의 대표적인 사료다 그런데 산해경이라든지 예? 발해의모퉁이에 나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일치 안 하잖아. 또 무경총의 조선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아까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선택한 그대로 따라서 선택하고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될 그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마천이 쓴 고조선 열전은 고조선 사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사마천이 사기의 조선 열전을 쓴 이유는 고조선 역사를 거기다 써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한 무제가 조선을 쳐서 한사군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쓴 거 아니야. 응? 그러면 한 무제가 친 그 조선은 위만조선이지 기자조선이나 당군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한무제가 친 것은 위만조선이고 위만조선을 쳐서 한사군을 삼았으니까 그 얘기 쓴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빛내기 위해서 쓴 거지 고조선 역사를 기록해서 빛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당군조선이나 위만조선, 기자조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 없다고 해서 그 고조선의 역사가 위만조선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거기 나와서도 고조선은 뭐 위만조선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보십시오. 일본 학자들은 말이야. 이 고구려가 중원 역대 이 왕들이 중국에 조공한 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205차를 조공을 했다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네? 이 사람들 눈에서는 그것만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또 갖다가 그거 여기다 딱 실어 놓는 거 아니야? 그 밑에 또 봐. 이때의 고구려는 절불시, 절대로, 결코 이 말이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거야, 고구려는. 왜? 중국 중앙정부의 하나의 지방정부지 그게 자기가 하나의 독립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그 동진 그런 형편없는 나라 그게 중앙정부라 이 말이지. 또 뒷장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있다가 점차 이제 독립성이 강해져가지고 중앙왕조에 대해서 고구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한 것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독립을 시도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토벌한 것이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세계에 지금 다 이게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동북쪽 공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 다 끝났고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면은 이게 또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까 당태종이 역사를 6개 왕조를 자기가 편찬해가지고 응? 주권을 상실한 국가들을 전부 주권 국가로 해놨듯이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 역대 신라 왕이라고 하는 것 역시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 큰 글자 보라고요. 신라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왕의 신분을 말했잖아요. 여기서 당나라의 조선 반도에 있어서 지방 행정 관원이다 이거야. 그렇지. 신라의 왕의 신분이 중국의 지방 행정 관원이야. 왕도 아니야. 지방 행정 관원이야. 관원. 에? 이게 중국인의 인식입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의 그 이게 지금 고구려사를 중국에서 써놓고 맨 뒤에다가 이게 붙여놓은 겁니다. 결론으로. 선생님, 그 현재 국경을 실효적 지배했던 지방정권이 있냐고 중국 관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참 그런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또 광개토대왕의 영락사해 이 사해를 영원히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조상의 자손인데 오늘날 왜 우리가 이 꼴이 됐느냐. 여러분 이 역사 주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역사 권력 이거 방치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가서 지배했지만 당태종의 손에 의해서 왕의 대접은 커녕 제기로 실을째자 제기 거기다가 겨우 실어주는 이런 대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받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역사의 주권을 찾는 일, 역사 권력을 지키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일깨우고 다짐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